퇴근길입니다. 평소 같으면 집 근처에서 들어가는 길에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 오늘은 먼저 녹화하게 됩니다. 제가 친구의 일을 도와주고 그 친구 차를 타고 얻어 타고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녹화하게 됩니다. 퇴근길에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 있었던 정치 이벤트들 정리하면서 주요한 얘기를 짚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정말 눈에 띄는 건딱 하나, 발음 문제를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그래도 말을 제법 한다라고 생각해서 제 말씀 들어주시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요즘 들어서 발음이 예전만큼 명확하지 않고 치과 치료를 안 받아서 그럴까요? 발음이 전보다 좀 결정적일 때 새거나 말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속상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그래도 일관되게 발음이 새거나 발음이 안 되는 사람보다는 좀 낫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정치권은 엉뚱하게도 대변인 짓이라는 이야기 가지고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야당의 대표답지 않은 언행으로서 이미 수차례 지적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독재 후예라는 말이 걸렸는지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변인 짓 혹은 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녹취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대변인 질이라고 한 건지 대변인 짓이라고 한 건지 팩트체크까지 나서서 비하인드 뉴스에서 열심히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만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죠. 대통령께서 탄도미사일 발음을 단도미사일이라고 잘못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세할 때는 3D라는 것을 3D라고 해서 말실수했던 거. 대통령께서 그냥 실수했다 넘어가십니다. 실수니까요. 그런데 언어의 품격이라는 말이 도대체 느껴지지 않는 자유한국당은 그나마 나경원 대표 정도가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뭐 치매가 좀 빨리 올 수도 있죠. 기억나지 않는다. 뜻을 모르고 얘기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얘기들을 쏟아낼 때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게 요즘입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는 참 다릅니다. 본인 스스로 굉장히 무게를 잡고 얘기를 하는데 어쩜 그쪽 계통에 계신 분들은 녹취가 생생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 짓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한적 없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도 아니고 손으로 귀를 틀어 막아서 없던 말을 만드는 건지. 덕분에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즐겨서 선생질이라는 말을 썼는데 선생짓이라는 말도 그렇고 선생일이라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대변인 질. 정말 질 떨어지는 인간들하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린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게 바로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았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실제 모든 게 바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냉전 상태에 있었을 때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와 같이 만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풀어지는 걸 보기도 합니다. 그 뒤에 아베와의 만남에서 레드카펫에서 세우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말과 행동, 그 스탑이라는 짧은 말 한마디로 우리가 얼마나 통쾌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황교안 대표 어디 부끄러워서 세계에 내놓겠습니까? 외교에 나가서도 나는 그런 말안 했다. 기자들이 모여 앉아서 이게 짓인지, 질인지, 이게 발음이 없는 건데, 헛나온 것인지, 이런 걸 따져들어야 된다면, 정치인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실격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부끄러워할 일인데, 괜한 몰아세우기를 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대통령의 5.18 기념사를 갖고 물고 늘어집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은 문구 하나만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꼬투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굳이 괴벨수까지 끌어들이면서
한 문장만 다오. 그러면 내가 초참히 밟아주마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악수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던 대통령을 모셨던 그 정부의 대변인이 영부인이 지령을 받아서 손을 잡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속속들이 파헤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필 필요도 없이 겉으로 드러난 거 하나만 봐도 정말 아니다 싶은 당입니다. 총선이 내년 4월입니다. 그때까지 온갖 형태로 모여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피로감이 쏟아지는 막말을 쏟아낼 자유한국당. 한국당이라고 불러주지 않는다고 징징대던 모습. 그러길래 우린 더 끝끝내 자한당이라고 부르고 싶어지는 상황. 한국이란 말이 이렇게 더럽혀져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대통령이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한다라는 말도 지나친 상황이고, 독재자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기껏 어렵게 얻어낸 평화 분위기를 깨려고 하는 야당 대표를 보고 있으면 당리당략에 얽매여서 자기들만 어떻게 하면 살고 보면 된다, 자기 지지자들에게 박수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편협함이 엿보입니다. 대변인 지시냐 대변인 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변인 노릇을 한 적도 없고, 이 땅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헌법에 주어진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한다는 말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몸이 축나서 스스로의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무리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국민들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40주년이 아니라 39주년에 5.18 기념식장에 가야만 했던 이유, 모두들 이해하시죠? 정치인의 막말이 쏟아지고 있고 그게 부끄럽고 죄송해서 찾아갔다 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독재 후예가 아니라면 광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데, 내가 독재 후예라고? 라고 발끈하는 야당. 그 야당은 맥주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하자는 것에서 거기에 끼지 못한 다른 당들을 외톨이로 만들고 자기만의 특권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1대1로 만나든 5대1로 만나든 어찌됐건 만나야겠다는 황교안 대표. 만나봤자 뭐가 안 나올 걸 뻔합니다. 뒷담화 얼마나 해야 될지,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분조차 없는 당대표. 만나고 싶으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나 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점점 더 느껴지는 저녁입니다. 저들은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벼이 던지며 그에 맞게 행동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자한당이 이렇게 연이은 실수를 해주는 거에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그걸 감당해야 되는 국민들의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뉴스를 꺼버리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그들이 했던 막말들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떤 당인지 실체를 드러내주는 말을 기록하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래도 자한당을 뽑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 퇴근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